어깨에서 소리가 나거나 밤에 통증이 심해지신다면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. 의자에 앉아 코키리코를 만들어주세요. 쭉 펴져있는 팔을 구부려 손등이 정면을 바라보게 엄지척하며 주먹 쥐어주세요. 아래 손으로 반대손 엄지를 잡고 바닥을 향해 당겨주세요. 편두통과 목에 긴장이 잦다면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. 고무줄을 귀에 걸어 귀가 반으로 접히게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 한 손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 쇄골 시작 부분을 찾고 그 아랫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 준비해주세요. 짚은 쇄골의 반대쪽 방향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돌아오기 15회씩 3세트 반복해주세요. 이 동작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. 골의 유연성을 늘리고 허벅지 안쪽 라인 정리와 하체의 혈액순환을 도와 붓기를 없애줍니다. 척추 교정 매트에 누워 무릎을 배꼽 쪽으로 당겨와 주세요. 구부려져 있던 다리를 쭉 펴고 다리를 최대한 넓게 벌려주세요. 그 다음 다리를 구부려 발바닥을 모아주고 무릎을 다시 붙여 처음 자세로 돌아오기를 20번씩 3세트 반복해주세요. 허리 통증 고민이시라면 이 동작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. 벽에 등과 허리를 밀착시킨 상태로 무릎 세워 앉아주세요. 양팔 앞으로 나란히 후 앞으로 천천히 밀어주세요. 이때 허리는 벽에 밀착한 상태를 유지하며 어깨와 등 부분만 벽에서 떨어지도록 해주세요.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1분씩 4세트 반복해주세요. 틀어진 골반 교정과 허벅지 안쪽 라인 정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동작 알려드릴게요. 팔꿈치는 어깨 아래, 무릎은 골반 아래 오도록 바닥에 대고 엎드려주세요. 그 다음 무릎 아래에 수건을 대고 바닥을 닦듯 허벅지를 안쪽으로 모았다 바깥으로 벌리는 동작을 15회씩 4세트 반복해주세요. 나우 위드 짐에서는 한번 운동을 하더라도 일주일이 편안해지는 운동을 에너지가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